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14가지 드로잉 연필들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리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연필은 스테들러사의 우펙스입니다. 우펙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와펙스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HB 심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필의 특징은 먼저 친환경 연필이라고 합니다. 연필을 사용했을 때 느낌은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 연필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게가 다른 연필들에 비해서 다소 무거운 편이에요. 한 두 배 정도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잉을 할 때 강약 조절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나 밝은 부분 표현할 때는 연필이 가벼울수록 표현이 잘 되는 편인데 이 연필은 다른 연필보다 한 두 배 정도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약 조절이 필요한 드로잉을 할 때 다소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지 연필도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연필이 왜 무거운가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연필 나무 심지를 코팅하는 이 부분이 다른 연필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고무 재질처럼 느껴졌어요. 왜 우리 고무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닌가. 나무나 연필 심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고요.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코팅 부분이 조금 무거운 재질로 코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드웬트사의 아카데미 스케칭 H심입니다. 이 연필은 제가 세트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케치를 위해서 H 연필을 즐겨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연필의 무게나 특장점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저는 그 기준을 연필의 나무 부분을 보고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연필의 나무가 조금 깎을 때 잘 안 깎이고 갈라지고 약간 저렴한 나무를 사용하면은 아 이거는 조금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라고 결론을 짓고요. 그리고 이 드웬트 아카데미 스케칭 H심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본 결과 약간 흑연 안에서 알갱이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점을 봐서도 엄청 고급 연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연필은 아니고요. 정말 쓸 게 없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렴이 연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드웬트 연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구입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스테들러사의 옐로우 펜슬 EB입니다. 이 연필은 굉장히 대중적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예뻐서 자꾸 손이 가는 연필 중에 하나인데요. 노란 바디와 그리고 끝에 달려있는 그런 지우개의 디자인이 굉장히 귀엽고 빈티지스러워서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연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EB 연필로 먹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거나 드로잉을 한다거나 간단간단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손이 가서 사용을 하게 되는 연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연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조악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급 연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는 지우개 부분이 약간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필을 사용하는 내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필 역시 엄청 고급스럽지는 않고 그냥 디자인 맛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톰보 모노 사비 연필인데요. 저는 이 연필을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정물 소묘로 대학을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필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다른 연필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요. 톰보우가 일본 연필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나라나 국산이나 이런 다른 브랜드를 정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의 연필을 써봤는데 역시나 이거만한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도달하는 그런 연필입니다. 어떤 점이 도대체 좋으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비 연필임에도 불구하고 흐린 부분이 굉장히 소프트하고 여리게 잘 표현이 되고 그리고 진한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됩니다. 그럼 국산 브랜드와 어떤 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국산 브랜드는 약간 종이를 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을 칠했을 때 흑연이 내가 원하는 바와 같지 않게 조금 많이 묻는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톰보우 연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흐리기를 딱 맞춰서 나오게 한다라는 점 때문에 이 톰보우 연필을 잃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필계 에르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랙윙 펄 연필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연필은 보시면 화이트 색상인데요. 원래는 블랙 색상이 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필은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일단 믿을만하게 좋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로 드로잉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이 지우개도 굉장히 잘 지워집니다. 역시나 미술 도구는 비싼 만큼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연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워지고 지우개 심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필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스테들러 옐로우 펜슬 지우개를 한번 가져와서 지워볼게요. 예상하셨다시피 뭐 거의 지워지지 않는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잉 연필은 지우개마저도 좋고 또 전용 연필깎이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왕 살 것 좀 좋은 거 고급 연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블랙잉 연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아, 단점이 있는데요. 좀 빨리 닳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깝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안 그리고 썩히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사용을 하는 게 또 도구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닳는 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 이제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미츠비시 유니스타 H심입니다. 이 미츠비시 유니스타는 제가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게 된 연필인데요. 특징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드로잉이 깔끔하게 된다는 점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딱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로잉 많이 하시거나 작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펜이에요. 바로 전에 보여드린 블랙잉 연필은 뒤에 지우개가 달려있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데요. 이 미츠비시 연필은 일단 무게감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부드럽게 드로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장인이 만든 딱 필요한 부분만 집어서 특장점을 살려 만든 역사도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드로잉 연필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장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미츠비시 유니스타 연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프리즈마 터콰이즈 EB 연필입니다. 이 프리즈마 터콰이즈 연필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색상을 먼저 특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처음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퀄리티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고려미 연필인 블랙잉 연필보다는 조금 덜 진한 느낌이 있지만 그것만큼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랙잉 연필과는 다르게 뒤에 지우개심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가볍고 소프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저는 러프한 스케치를 할 때 이 프리즈마 터카이드 연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테들러 옐로우 펜슬, 앞전에 보여드린 스테들러 옐로우 펜슬이 조금 덜그덕거려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차라리 프리즈마 터카이즈 연필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싸다고 해봤자 몇백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이에요. 지우개가 안 달려있긴 하지만 사실 스테들러 옐로우 펜슬 지우개도 거의 안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개는 따로 구비를 하시고 차라리 프리즈마 터카이즈 연필을 사용하시는 걸 저는 더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도 굉장히 외관이 예쁜데요. 바로 카펜터 펜슬입니다. 이 연필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목수분들이 사용하시는 연필인데요. 납작한 직사각형의 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빨간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연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빈티지스러운 연필을 하나쯤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연필이 네모 납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할 때 재미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게 풍경 스케치를 할 때 이 연필을 쓰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독특한 연필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이 연필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세로로 긋는 선은 조금 납작하게 나오고 가로로 긋는 선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그래서 어반 스케치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프리즈마 칼라 콜 이레이즈 블루입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색연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지워봤는데 그렇게 엄청 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연필을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스케치할 때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과슈나 아크릴 아니면은 마카 같은 작업을 하실 때 이 색연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스케치가 일단 블루색이다 보니까 일반 흑연으로 스케치할 때보다 스케치 라인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흑연은 가장 큰 단점이 종이 위에 흑연 얼룩이 많이 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흑연을 너무 많이 해서 명암을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물감을 올렸을 때 조금 탁해 보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리즈마 칼라 콜 이레이즈 블루로 스케치를 하면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흑연의 걱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작가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손이 가는 색연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위에 채색을 올리실 분들은 연필보다는 이 프리즈마 칼라 콜 이레이즈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연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연필은 제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AMB 이글 사비인데요. 국산 연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필 역시 소묘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톰보 모노 연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강약의 조절 같은 경우에는 톰보 모노 연필이 조금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AMB 이글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밝은 부분과 아주 진한 부분을 표현할 때 톰보 모노 연필보다는 조금 더 약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은 종이 뒷장에다 그릴 때 이런 느낌이 많이 나오거든요. 종이 뒷장은 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흑연이 더 많이 묻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조금 같은 힘을 주어도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약간 뒷장에다 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용성 연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파버카스텔의 그래피티 아쿠아렐 연필과 듀엔트 스케칭 미디움 워시 연필입니다. 굉장히 처음에 특이해서 사용을 해보았어요. 파버카스텔보다는 듀엔트 스케칭 미디움 워시가 조금 더 퀄리티가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버카스텔 같은 경우에는 심이 굉장히 잘 풀어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버카스텔 제가 샤프심도 많이 사보고 정말 다른 것들도 많이 사봤는데 심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거에 비해서 듀엔트 스케칭 미디움 워시는 더 무른 심, 삽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버카스텔보다는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에 적셨을 때의 특징은 듀엔트 연필 같은 경우에는 선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녹았다면 파버카스텔은 선의 느낌 없이 모든 흑연이 다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연필은 도담 이비 샤프 연필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걸 구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장난감 같은 외관이라 호기심에 구입을 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샤프 연필인데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온라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납작 한 직사각형의 심지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진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카펜터 연필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펜터 연필의 미니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세로로 이렇게 스트로크 그으면은 약간 납작한 모양이 나오고 가로로 그으면은 조금 얇게 나오는 이런 재미있는 스트로크의 연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샤프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휴대도 간편합니다. 이런 연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반 스케치 하실 때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납작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재미있고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에 외출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샤프 연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신다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드로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구입을 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총 14가지 드로잉 연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